이은경 선생님 모시고요. 네, 오늘의 여러분들의 상담은 한자 한국사 공부 언제 어떻게 시켜야 할까요에 대한 고민인데 우리 이은경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네, 또 한 주 금방 지나가네요. 네. 그러네요. 네. 네, 마치 옆 동네 그냥 사시는 분처럼 친근하게 이제 선생님이 네 느껴지고요. 네. 네, 선생님, 저기, 목소리가 안 들리면 이상한 한층이 들리고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익숙해져가지고요. 네. 많이 긴장 안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어제 저희 핑크퐁 방송 보셨나요? 아니요, 저 못 봤어요. 뭐 재밌는 거 나왔었나요? 그렇죠. 어제 핑크퐁 방송에 오셨어야 되는데, 같이 룰렛에 참여하셔가지고, 아주 핑크퐁 저기, 침낭도 하나 좀 받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 그래요? 아직 한 번 더 남아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같이 도전을 해보시는 걸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객적은 서류를 너무 많이 했고요. 오늘 본연에 어머님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 한자 한국사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또 좋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씩 할게요. 네.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까지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이제 초등교사라고 해서 모든 분야에 다 정말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알고 또 제대로 상담을 할 수 있다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한자랑 한국사 부분은 저도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고 지도할 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아이들을 지도할 때도 사실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을 분명히 가지신 부모님이 계시겠다라는 생각에 이번 주 상담 주제로 잡아본 것이고요. 이제 제가 조금 학교에서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부분을 조금씩 그냥 나누는 정도의 이제 그 정도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먼저 한자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한자는 이 두 가지 주제를 한 번에 묶은 이유는 두 가지 공통점이 먼저 있어요. 네. 어머님들이 왠지 언젠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공통점이 먼저 있고요. 네. 그리고 아이가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해야만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할수록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마음이 있고 안 하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그렇다고 학교에서 정규 과목으로 이렇게 딱 배우고 있는 것도 아닌 이제 이런 공통점이 있는 두 가지 주제고요. 네. 또 두 가지 주제의 공통점, 가장 큰 공통점은 제가 굉장히 싫어했던 과목이었어요. 네. 저도 싫어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싫어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저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싫어하는 아이들의 마음도 알고, 지도를 부담스러워하는 엄마들의 마음도 저는 너무 이해를 하고요. 실제로 저도 이걸 가르치고 지도하기 부담스러워하던 교사였고, 네. 지금 이제 엄마 입장이니까. 이제 그런데 둘 다 또 공통점은 해두면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가장 염두에 두고 계시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먼저 한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학습지로 시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학습지로 많이 시작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한자 학습지가 가격이 그래도 금액이 좀 합리적이면서도 꾸준하게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엄마들이 이제 엄마표로 하다가 보면은 한자는 너무나 지루한 과목이고 뭔가 레벨이 올라가는 게 눈에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이제 하다가 그만둘 확률이 높은 과목이라서 학습지를 꾸준히 하는 게 시키셔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저는 학습지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이제 학습지 종류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차이는 크지 않다 생각을 하면 아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집으로 오실 수 있는 환경을 이제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학습지로 꾸준히 해두는 것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국어 과목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대학 입시의 중요한 과목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예, 이번 입시에서도 보시면 어머님들 다 느끼셨겠지만 이제 영어는 뭐 그냥 그다지 변별력이 없다 치고 가장 중요한 게 수학이었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국어가 수학만큼이나 네. 중요한 과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흐름은 계속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래서 국어가 더 변별력이 높아지고 또 국어 과목을 잘할수록 국어 과목에 자신이 있을수록 더 입시에 강한 아이가 될 거는 맞고요. 네. 저희가 입시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나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는 게 목표가 아니야 라고 한다 하더라도요. 한자 실력을 이제 잘 쌓아두는 거는 아이한테 굉장히
좋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좋은 것들을 아이한테 미리 이렇게 좀 심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아이한테 예의를 가르치고, 또 예쁜 말투를 가르치고, 인사하는 네? 법을 이렇게 생각해서 수시로 알려주듯이, 한자도, 어느, 뭐, 몇 살이 되면 확 이만큼 해야지라고 이렇게 무리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그냥 어릴 때부터 꾸준히 또 학습지를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시중에 서점에만 잠깐 나가보셔도 한자 교재가 정말 많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막 정기적으로 뭐 이렇게 꼬박꼬박 이렇게 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머님들 많이 힘드신 거 알아요. 이제 그렇게 너무 무리하게 하시다가 지치시고 그만두는 것보다는 정말 무리하지 않게 일주일에 하루, 오늘은 이제 한자 하는 날 이렇게 정해놓고 아이랑 같이 조금이라도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게 좋고요. 한자가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한자를 싫어했던 이유는 외워야 되는 거가 너무 싫었거든요. 그렇죠. 아 그래도 외우는 과목 잘 하시잖아요, 선생님. 네, 근데 아 유독 한자는 너무 싫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는 싫으신. 네. 네, 저는 이제 유난히 한자가 싫었어요. 지금도 네. 너무 싫고요. 그래서 네. 그런데 한자는 또 외워야 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공부 학습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반복을 해줄수록. 사실 특별한 기술보다는 반복을 하면 네. 잘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고요. 또 이제 아이가 조금 관심을 보인다. 한자를 좀 관심 있어 하고 잘하고 싶어 한다. 라고 하면 이제 네. 우리나라에서 한자 능력 시험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주 낮은 급수부터 시작해서 아주 유치원 친구들도 도전할 수 있는 낮은 급부터 시작해서 성인도 합격하기 어려운 이제 맨 위에 1급까지 아주 다양한 급수가 한자 그 한자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딱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보는 것도 좋은데 이제 그거는 아이가 원하고 해보고 싶어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저처럼 한자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만들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랑 충분히 이제 아이의 성향에 따라 아이의 이제 흥미에 따라서 좀 하시고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조금씩이라도 해주는 게 좋은 과목이 한자인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뭐 네. 너무 싫어하신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요. 여기 어머님도 다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세요. 한자 얘기 나오니까. 네. 그냥 마음만 무거운. 네. 네. 마음 무거운데 이제 어쨌든 어머님들도 근데 보니까 열심히 시키시더라고요. 한자를 네. 꾸준히 시키시고 또 이제 여기서 언급할까 말까 고민했던 것 중에 중국어가 있었어요. 네. 네, 중국어, 그러니까 영어도 영어는 필수로 다 한다면 이제는 중국어에 대한 조금 마음의 부담이 조금씩 있으신 분들이 그쵸. 계세요. 네, 중국어도 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어까지 하기엔 여유가 없고 중국어 역시 한자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 좀 어려운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어도 좀 생각을 하시는데 마찬가지 중국어도 처음에 접근은 학습지 정도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차근차근 이제 적은 비용으로 시작을 해보면서 아이의 이제 성향이나 또 아이의 실력에 따라서 그 이후의 방향을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수정님께서 다이소표 네. 한자 코팅지 붙여서 한자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지 좀 물어보시는데요. 네, 너무 좋죠. 아, 너무 눈에, 좋대요. 예, 눈에 익은 글자들은 아무래도 네. 내가 무의식 중에 이제 언젠간 쓰게 되고 외워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라도 부지런하시고 눈이 밝으신 어머님들은 그런 방법으로 아이한테 계속 이런 이 글자를 노출시켜 주실 수 있으시면 너무 좋죠. 네. 근데 이제 그럴 이제 시간적 마음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머님이 조금 관심 가지고 그렇게 다이소를 이렇게 뒤져서 좋은 이렇게 교재를 발견을 하시면 너무 좋죠. 네. 주영님은 이제 수정님께서 하나 이제 상담을 받으니까 또 올려주셨는데요 어문에 금정에 진흥에 등 기관이 여러 곳인데 그건 중요치 않을까요?라고 질문 주셨네요. 아 네. 저가 그러니까 뭐 이거 추천해도 되는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저희는 뭐 아, 괜찮나요? 편하게 네. 네. 방송 심의 받지 않습니다, 선생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려워? 그러면 아, 이 지금 어문회랑 상공회의소 이 두 가지만 먼저 네. 말씀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어문회가 가장 정통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아, 네. 네, 어문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이 가장 정통이고 가장 어려워요. 네. 네, 그래서 급수에 비해서 이제 다른 데서 시행하는 거랑 이제 급수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이제 그렇고요. 상공회의소에서도 주최를 하는데요. 상공회의소는 가장 쉬운 시험이에요. 객관식 위주고요.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게 가장 쉽고 업무내가 네. 가장 FM이고 업무내는 주관식도 예, 주관식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네. 네, 그래서 처음 시험을 이렇게 보거나 시험을 네. 보고 나서 아이가 막 너무 질려하지 않는 걸 원하신다면 상공회의소 가벼운 시험 조금 쉽고 이제 객관식 문제를 풀면 좀 그래도 부담이 덜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조금 이제 조금 높은 수준에 그리고 쓰기도 한번 평가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 어문에도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아이도 이제 실은 한자를 계속 쭉 했었어요. 네. 네, 집에서 했었고 꽤 이제 높은 급수까지 땄거든요. 여러 번 시험을 봐서 그랬는데 이제 어문의 시험을 봤어요. 네. 네, 그랬는데 뭐가 더 좋다 나쁘다 말은 할 수 없었고 저는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도 교사인데 남편은 네. 한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교사예요. 네, 그러니까 반 애들을 한자를 시켜서 다 같이 데리고 한자 시험을 보러 다닐 정도로 네. 한자 교육의 열성인데 남편이 이제 어문의 시험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저희 아이도 어문의 시험을 받고 한데 네, 그거 아이의 성향이나 아니면 이제 어머님이 판단하셔서 요런 시험마다 요런 차이가 있구나를 좀 생각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상담해 주시니까 어머님들이 정리를 끝내셨어요. 처음에는 사기 증진을 위해서 좀 쉽게 가고 그 다음에 어문회로 가자. 네네 맞아요. 저도 네. 그걸 원해요. 네, 네 그렇죠. 네, 첫 네. 시험부터 너무 좌절하고 돌아오면 이제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중요하죠. 네. 네, 좌절하지 네. 않는. 네. 그래서 괜찮네 하는 마음이 들고 돌아와야 되니까 처음에는. 네. 네 맞아요. 아 뭐 오늘 진짜 어머님들이 가장 고민 많이 하시는 네, 부분을 네, 첫 번째로 이제 너무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이제 한국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선생님? 네 이제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교과서의 사회 시간에 이제 네. 나오는데 그 전에 어머님들이 왜 항상 우리는 그렇잖아요. 교과서의 내용이 나오기 전에 한 1, 2년 전부터 불안해지잖아요. 그렇죠, 불안하죠. 그렇죠. 3학년 때 영어가 시작하지만 우리가 1학년 때부터 영어를 준비하듯이 한국사도 약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가 한국사 때문에 역사 논술을 따로 시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국사 뭐 과외까지는 아니어도 학습지나 혹은 한국사와 관련된 전집 아시죠? 뭐 이렇게 교원 뭐 이런 네, 데서 알겠죠, 네, 예, 막 아주 굉장히 이제 고가의 전집을 구매해서 그거 관련 수업을 받고 막 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봐요. 네. 네, 뭐 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다 비용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아이의 한국사 교육에만 돈을 쓸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해진 돈을 최대한 이제 아이에게 효율적으로 쓰고 그리고 아이의 사교육에만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가정 경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사회까지 돈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는 많은 돈을 드리는 거는 우리 보통의 이제 평범한 엄마들한테는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미리 조금 뭔가를 대비를 하고 싶다거나 아이가 너무 그쪽으로 관심이 없어하거나 그래서 아이한테 조금 뭔가 노출을 시켜주고 싶다 한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EBS의 한국사 특강이 있어요. EBS의 한국사 특강. 네, 네. 이거는 무료 회원 가입만 하시면 학부모로 가입이 되거든요. 네네. 가입만 하시면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고요. 강의가 이제 저도 아직 저는 아이한테 그걸 보여주거나 뭐 이렇게 보라고 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제가 궁금해서 들어가서 몇 번 봤는데 누가 추천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어떤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재미있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근데 또 이제 요새 아이들이 인터넷 강의는 또 좀 잘 보잖아요. 유튜브 영상 보듯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미디어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집중력을 가지는 편이기 때문에 한국사에 관련된 책이 좋은 게 너무너무 많지만 책을 싫어하거나 책을 굳이 읽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를 재미있는 책도 아니고 한국사 책을 자꾸 들이미는 것도 사실은 좀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 접근할 때는 아이가 이제 혼자 이제 컴퓨터를 좀 다룰 수 있는 나이가 정도 되면 한국사가 필요할 나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3, 4학년 정도 되면
EBS를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 거다라고 알려주고 하루에 강의 하나씩 정도 혹은 뭐 일주일에 수요일은 한국사 강의 보는 날 이런 식으로 한자처럼 요일을 정해놓고 공부를 이렇게 꾸준하게 노출을 시키면서 해보는 것도 나중에 그게 이제 정말 지식이 필요한 시점이 되고 시험 과목이 되었을 때 그래도 이제 미리 노출해 놓은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책으로 접근하면 물론 가장 좋고요. 사실 좋은 책들이 한국사에 관해서는 정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무나 쉽게 이제 우리가 도서관에서든 서점에서든 책은 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책이 어려울 경우 좋은 강의도 있다는 거, 네. 그걸로 좀 노출을 시작을 해주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아, 네. 오늘도 뭐 명쾌하게 한국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뭐 이제 무리해서 전집을 사기보다 EBS의 학부모로 로그인을 하시면 무료로 좋은 강의를 보실 수 있다는 또 정보를 알려주셨고요. 아, 오늘도 이렇게 뭐 사실 불금인데 가족들하고 지금 같이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좋은 상담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명쾌한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네, 들어가시죠. 네. 네. 네, 여러분, 오늘도, 네, 우리 이은경 선생님하고 함께 명쾌하게, 네, 한자 공부와 한국사 공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나눠봤습니다. 네, 아우, 제가 지금 감기 기운 때문에, 아우, 뭐,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게 그래요. 우리가 그냥 음성만 나가는 라디오 같으면은 제가 좀 부담이 없는데, 감기 기운 때문에 우리 보이는 라디오잖아요. 특히 저만 보이잖아요. 어제처럼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옆에 와서 스튜디오로 와갖고 같이 방송을 해주시면 제가 살짝 자리를 비워도 괜찮은데, 네. 말씀 중에 제가 막 자리를 비우기도 막 애매하고, 네. 아우, 뭐, 어쨌든, 오늘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은경 선생님의 우리 아이, 오늘은 학습에 대한 한자와 한국사. 사실 한자 그 영어 다음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국이 앞으로 부강한 정말 세계 2강이지 않습니까? 한자는 곧 중국어로 연계되는 부분이고, 또 그 중국어를 잘하면 어순이 영어랑 비슷해 영어도 또 서로 공부하는 게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었었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 아마 굉장히 여러분 도움되는 어떤 상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